소라랑 조개 껍데기를 밟아서 발이 찔렸어. 다르지. 그럼 뭐 소라가 있다고 가서 고장 났습니까? 누구 뭐 용왕님한테 봤습니까? 누구한테 봤습니까? 소라는 안 되고 유리는 되는 거죠. 아니 해수욕장 주인이 시민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아, 그러니까 주인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해수욕장은 나라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금 내잖아요, 세금. 아, 세금이요? 네. 해수욕장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보상을 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뭐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정답은 받을 수 있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이렇게 좋아해요? 어머 세상에. 아 누구한테 받아 이걸?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아, 우리 국가배상법이 있어요. 네. 국가배상법 5조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하천, 영조물 등에 뭐 관리상의 하자가 생겨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배상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이 한 350개 정도 있고 그거 다 나라 거죠? 대부분의 해수욕장, 그래서 한 250개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배상법 5조에 의해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해수욕장에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배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아마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김진희 아나운서께서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래 사장을 뛰어가다가 잘못해서 통조림 캔을 밟은 남성 얘기예요. 저도 예전에 이런 적이 있거든요. 캔 밟아서. 진짜 아프던데. 네, 진짜 그 다음부터 휴가를 다 망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발바닥이 찢어지고 발가락이 절단되는. 절단이요? 네. 절단까지? 되게 날카롭게 다쳤구나. 응급실에 바로 가서 미세 접합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150만 원. 이 남성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네.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하나. 그래서 소송을 건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네, 사연입니다. 이럴 경우 보상금을 얼마나 받고 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해수욕장은 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아 진짜? 그 영조물 배상공제라고 해가지고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관해서 원래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일일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아 따로?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자체는 그 보험금의 일부만 납입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보험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지만 보험금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억까지 배상이 되고요. 그래요? 또 유리에 배인 사고뿐만 아니라 사망 사고까지 좀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그 이런 사고에 관해서 모든 사고를 배상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해수욕장을 언제 개장을 하죠? 여름에 개장을 하죠. 그래서 이 배상 공제에 관해서는 해수욕장의 개장 시기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생긴 사고에 관해서만 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고 개장 기간 동안만 9월이나 10월은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이외의 기간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하시든지 혹은 뭐 좀 그보다 간편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든지 해서 지자체에다가 KBS.